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철웅스님 설법.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사랑.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흰 달이 구름에 가려 쉬고 솔바람이 이슬을 머금은 향기를 전한다. 이는 참된 소식을 상징하며 감사의 자세를 강조한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며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며 이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월세 가운데 가고 흰 달은 구름을 화해서 지고 송성대로 향이라. 자,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좋구나, 이 참된 소식. 폐부 자세가 나라. 머리를 돌려서 자세히 살펴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고 감사하노? 이 말이다. 아침에 제일 머리 눈 뜨는 사람이 누구? 아내 아이가? 그 다음 신랑이지? 아? 예. 신랑 아내는 원수가 이래 치다보고 일어나지 마라. 안 살라면 아예 살지 말든지. 살라면 저 일어나라. 둘이 같이 여보 감사 해봐라.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이제 우선 남자들부터 이야기해 줄게. 이랬더니만 지가 뭐 황제같이 결론 뜨고 하고 나면 연애할 때는 막 네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지랄 발광을 내가 얻어놓으면 그날부터 호주에 오는 놈이 김풍씨가 왔다 갔다 하고 지는 월질하고 돌아다니고 생활비도 지내 그런 놈이 셌단 말이야. 근데 속지 마라. 사람아, 너 말까 도둑놈이야, 짐승이고. 얘는 뭐, 얘. 안 썼고? 그래, 그렇다면. 그래, 안 돼. 아내가 만약에 없어보라고. 첩사에 들어와봐. 집 망하는 거야. 첩사님 돈 빼러 왔지. 아내는 미운하고 오나. 에이, 지 본체가 좋은 거야. 그래, 애 끼고 살림 살아주는데. 월급을 한번 주어봐라, 이 아들아. 첫째는, 아들 길어주는 부모 역할을 하니 50만 줘야 되겠네. 그 다음, 내 대신에 밖에 나, 동해가 서류 띄워고 또, 돈도 빌려오고 다니는 자기 대신 비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50만 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집안 살림사게 살아주는 하우스키퍼, 그것도 50만 줘야 돼. 밤에 또 애인 역할을 해주는, 밤 일을 해주는데 그건 한 돈 100만 줘야 되겠네. 이래, 아무나 안 줘도 야, 최하 200만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니끼리 딱 해가 혼인쯤 걔는 조이겠지. 이 못난 자식들이 어딨어? 아이? 그러다 가시나 조이겠지. 뭐, 어느님이, 어느님이 살아줄 거고. 남자들 합장해가,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여보,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해라, 크게. 알았나? 내일부터 해봐라, 마. 남편이 알아주니까 좋은 거야. 이 못되는 바탕바탕 튀직튀긴다. 지가 뭐 위대한 미식가라고. 반찬이 맛없어. 공들이 뜨다. 여보 오늘 반찬 더 맛있니? 이래봐라. 제가 빨리 들어줄 거야 이거. 맞나 맞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들 들러. 남자들이 나가 아침부터 지내가 돈벌이 오는데 그 심나? 상사하고 충돌해 밑에 내는 욕비에 특히 돈벌이가 야야 그렇게 어렵다. 그래 어머 월급봉투 가올 때는 고마운 생각하고 말이야. 눈물 이렇게 받는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 아침에 나 진행해 놨게 벌거이 따라가누나. 근데 남편은 끌고 뭐야, 너? 월급 착착, 그것도 외국에 가가지고
크게 고생해가 돈 붙이지만 딱딱 받아 추면 그 춤이나 춤이 되고 말이야. 널로 개나 모았다 해야 되나 기둥수박 만들어 지그지 젖은 년들 요년들 되겠나? 그러고 남자들 무슨 말 가시나 믿지 말해. 아마 못난 년도 애인 있다. 요 못 믿는 가시나. 그럼 의하겠노 그래도 20년 도망가고 뭐 강건사나가 내가 지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남편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연애하는 놈이 암만 잘나도 저거는 일시적으로 내 젊음을 꼬는 사기꾼이야. 아, 순진한 남편을 돌아와야 빨리 내게. 아, 여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생각하는 그 대포 많이 가왔나? 어? 자꾸 해줄 것까지 뭐. 여기 경북여고 나와 말이야. 이화대학을 나와 우야다가 미국에 하나 만난기라. 미국에 장교를 만났어. 그런 연애가 더 고향에 돌아왔다. 이게 이제 어디 나왔느냐 하면 예일 나온 명문 보호집. 그 집에서 부모들이 절대 외국 사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년을 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15년을 사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경북여고 대리 집기사에 늘 갔어. 그래서 집기사 그리워지게. 그 1년을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두 남편이 니 좋은 일이 생겼대. 무슨 전이 한국에 캠프가 고문고는 기도가 성기대. 그 너와 매일 출퇴근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말이야 이혼하자 합니다. 미국 사람이 그 이혼하자 할 때는 오직해 가겠네. 그저 여자 지상주의. 그러네 그때 이제 내 이제 여자 지기사에서 버스로 와가 설교를 들었어. 내 심리 우참을 듣는다. 근데 그제서야 그 사람 관상을 가만히 봐. 이는 옹익. 너는 코는 들창고. 응? 너는 노래 올라가. 머리는 고시랑 머리. 몬데간 생겼나? 관상부터. 그러다가 매력 있는 게 잘 생겼네. 사람을 막 튀기는 게 밤에. 이 철저한 에고이스트야. 내가 확인했네. 진찰해놓은 거. 그래, 야야, 미국만 같이 순진하고. 애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애들인데 니하고 15년을 살다 이혼하자는 거는 니인데 프로블럼이 있어. 첫째, 모든 남자는 아내가 지인데 잘해주기도 바라는 게 편안해주기도 바라고 장기가 한 거야. 니 편안하게 해줬나? 니가 내 주정에 앞을 끌고 갔지 않나? 맞다. 그 다음 니 말이야. 모든 건 니 주장을 했어. 니는 피곤한 거야. 그래 이혼하자. 그럼 무효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절로 세자리해라. 부처가 따로 없다. 그놈 안에 부처가 됩니다. 부처 위하듯이 일해. 단점 절대 보지 마라. 장점만 보고 고마운 줄 알고 절해봐. 반드시 돌아온다. 내일 연습부터 해봐라. 갔다. 아침에 들어가 양초질하고 밥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앉는 건 Please sit right 이래. Why? 이라는 길. 바로 앉아서 하니 Why? 털까? 그래 일어나 막 절로 세자리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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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Why라는 Why라는 거야. I went to 성결함 to meet 철옹신. 어이 성결함 철옹신만. He said to me, "You should love your husband with all your sincerity, all your mind." 넌 정성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을 내 몸같이 부처같이 사랑하라. 배웠다. 지금부터 I serve you with all my heart. 내 참. 하나 그 전에부터 막 기분이 좋아 아마. 미국 도서관에 불교에서 저 불가능의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잘 하다가 미국 돌아가고 가정의 프라블링이 이런 기다. 남편하고 사와 덕볼 하나도 없다. 둘이 같이 죽는 거야. 근데 항상 한 사람이 지어주는 누가 지어주노? 남편은 하늘이고 플러스 기운이야. 여자는 마이너스가 땅이야. 하늘은 듣는 거야. 여자는 신. 신이가 만물을 봐. 땅이 기분 좋게 흔들어버리면 나무가 집으로 딱 올라가. 어? 땅 봐. 땅인데 배워라. 막 가래미고 산불 놓고 땅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시나들은 남편이 못나든지 아니 두들이 편이 안 돼. 무슨 지랄을 하든지. 예복 하고 대가를 숙이는데 예스. 왜 이래 이렇게 경호 따지고 달아들고 말이야. 이 전도 못 보내니 지랄 방황 안 듣고 싸우고 지랄해. 오늘 이 시대가 망인 거야. 가시나들이 똑똑해진 망인 거야. 그래서 여자는 조용. 오케이. 부처같이 남편을 사랑하네. 해봐야 되는가. 잘나고 돈 잡으러 인물 잘하는 면 그래야지.
이 못나고 째보고 말이야. 돈도 못 버는 그 빙신인데 좋아하겠나? 그거 잘해야 돼. 이럴 때 자기를 이기는 이수양이다. 하면 돼. 아이 해라, 내일부터. 예. 저래 되기 뭐 하는 거는 또 엉뚱한데 남편은 막 개떡같이 여기는 년들이 셋. 어, 나 보면 안 돼. 올해는 못난 남편인데 더 잘하는 거야. 실직하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청승급이야. 그럼 내 관상이 막 복상. 그 다음 남편도 첩질하고 지랄해라. 재수없다. 3대로 가난해지는 거야. 대정치가 사업가 무너질 땐 밥도 새끼에서 무너져. 뭐, 미국의 게리 하트라는 대통령 존말 이거 똑똑한 놈이야. 스캔들만 물러나가지. 어가능하면 한, 안내 하나한테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렵고 괴로울 때 더 좋은 점 보고 위해주는 거. 자, 같이 합장해서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다음엔 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어, 자식 안에 부처와 하느님 들었다. 어린아이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아, 요래, 카가가 뭐 필요한 거, 그것만 주면 돼. 어, 이거 말이야. 위에서 막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라. 대학 가는데도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사나 정치가 사업금 법관 이기라 한다. 아, 너 위대한 음악가 될 소리. 아, 아가 뭐 좋아하는 거 따라가 해줘야. 그 다음, 아, 없어보라고. 고자나 말이야. 아, 못 눕는 년도 신체 조지는. 그래서 아를 많이 낳아야 돼. 오늘. 최하 10명은 낳아야 돼. 많이 놓을수록 한번 놓을 때마다 나쁜 피가 빠지는 거야. 많이 놓을수록 몸이 건강해져. 장수하는 비법 이어 있다. 뭐 때문에 배속에 죽이 제치라 나쁜 피가 뱅뱅도랑 장구하는 거야. 이런 위대한 논리가 있어. 그 다음 목질이 액터는 저래 갖다 놔. 내가 기다려줄게. 그 다음 마음에 대해 노계의 가발한 자. 그 인물이 되어오는 거야. 최하 10명은 나야 돼. 며느리까지 이래야만 한 동네에 인물 받쳐 며느리. 와, 놓을 때는 또 하나는 놔도 시시한 거 말이야. 똥돼지 같으면 지입으라고. 야, 뭐 치고 장례성이 있으면 뭐 넘어와라. 기라. 이래서 오늘 인물 우리 인구가 7천만 가 안 된다. 지금 2억이 돼야 강대국에 들어가는 게. 중공하고 인도가 와 큰 소리 치는 인구가 많은 거예요. 내가 못 나도 아들이 21하면 내가 그물이 많이 있으면 누가 날 무시하겠나? 아들이어서 내가 대통령이 지내와도 뭐 가짜기 본다. 이 아들이 바로 국왕이다. 어? 오늘 조선 천지에 큰 아들 놓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요새 아들이 관상이 다 좋다. 이 나라 잘 될 징조야. 우리 자랄 때는 뭐 먹어가지고 관상이 거짓 꼴로나. 어, 아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커노. 이 정체 인물이 교육이 좀 모자랄 뿐이다. 으아,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 시어머니 아버지인데 잘한다. 에이? 지금은 말이야. 자가 영모로 도와야 되는 거. 아버지, 엄마는 뒷발만 신내가 나도 처박아놓고, 쟤네 안 되면 제주도 가자. 그럼 내 빚 놓고 오너라. 내가 다 안다. 아버지, 엄마요. 와, 미국 어디 있어? 미국 와, 닦아놓고 집 짓기 싱거로. 물이나 죽는 거야, 내가 한번 가자. 그래, 대집하면 늘으면 그 꼴이 되는 거야. 딱 가봐봐. 내가 늘려서, 아, 이제 존경받고 싶어. 제발 내 보고 있는지 잘해라. 아, 보고 있는지라. 내가 늘어가, 니 인마 내 인데 효도 좀 해라. 아버지 보니 할배 인데 효도 안 합디더라. 알았어? 내가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눈물하는 사람이 있지? 엄마, 아버님 잘못된. 절대 잘해야 돼. 그 다음 죽은 조상이자 조상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위해주면 반드시 그 집을 도와. 여토도 그런 게야. 명지수는 반드시 그 집을 도와. 어, 옛날 차기야, 차도 하는 과부가 집을 사가 마당에 무덤이 있는 거야. 매일 딸이가 3년을 죽었다. 아, 아들이 크대. 엄마 저거 판에 빌리자. 뭐하는데 그거 하는 거야. 야야, 영혼도 다 위에 주면 은혜를 베풀어. 시뜸을 하지 말고. 밤에 흔 노인이 나타나. 부인 내가 3년을 은혜를 입었다. 은혜 갚겠다. 아침에 엄마 금띠를 마당에 빌리. 그래, 부자가 돼. 이 차기에 나온. 조상 위에 주는 거야. 내일 모레 앉아. 설이 지나갔나? 아, 추석이 지나간? 안 지나갔지? 추석 때, 정성과 삼시가 성공하지 말고, 요토 간수 잘 하고, 재밌어.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교 신도들은 꼭 위패함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기도할 때 일정한 시간, 위패함의 안테나, 딱 세워놓고 반야신경을 읽고, 그 다음 경선에 쭉 읽어주고 춘도를 하면
처사의 연기에서 부재가 되는데 그런 보신이 돼 거짓말이 이물이만 조상이 돌봅니다. 여러 몸매는 3등분 한다. 하나는 금색 관상이 자성해. 둘째는 노력을 해. 셋째는 조상이 돌봅니다. 조상 안 돌보면 암만 인물 자성이 복상으로 생기고 노력해도 안 돼. 자꾸 사고가 나는 거야. 해상사고, 교통사고, 지금 아, 낙태 죽은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막 교통사고, 해상사고, 병이 막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연결천도라는 게. 조상들이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자 여러분의 불교 믿는 사람 부처님이야. 예수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부처님 하나님 누구 이 말이야. 내 마음 마음만 밖에 안에 돼 있지만 밖에 돼 있는 게 편재해가 있는 기다. 땅에 지기가 없으면 나무가 다 죽는 거야. 하늘의 천기야. 여러분 몸의 기야. 이 숨 속에 들어갔다는 숨 안에 하느님 부처가 들어가고 나오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지 나라가 위대하다고 갖고 따돋거리는 거야. 지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 때 세계를 위하는 거야. 지나라 개판매는 너무 나를 위한 거짓말이야. 오늘 일본이 36년간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해줬으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일본을 잊지 않았는 거야. 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저놈을 도둑놈이 하는 거야. 이 점을 잘해. 도산 안창호선의 30대 이등박무이 만드는 거야. 이 자식을 하는 게 대동화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협조 좀 해라 이랬거든. 대동화를 건설하려고 하거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방법 풀어라 얘기야. 침략하지 마라. 물러가면 우리 조선 사람 영원히 일본을 존경해. 이 말이에요. 30대다. 도서. 아,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어디 가도 코리안이야.